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13절로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또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이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생각해 본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 후에야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430년 뒤인 모세 시대에 비로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봤던 게 할례 받기 전에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라도 율법을 인하여 언약이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바울이 앞에서 증명한 것처럼 믿음의 의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친다면 그러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언약은 폐하여진다 하는 거죠. 약속은 폐하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언약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것이고 우리에게도 언약이 율법을 잘 행함으로 주어졌다면 믿음이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언제나 행위와 공로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뭐 해라 하지 마라 요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항상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하나님 앞에 가령 내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순간 믿음은 이제 설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했지 않습니까? 이거 하지 말라는 거 내가 이거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걸 들고 나가는 순간 믿음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해라 하지 마라 이 금지 또 명령 하지 말라는 것과 뭐 하라는 명령으로 이루어진 계명의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내세우는 순간 믿음은 사라지고 추방돼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행위와 반대되는 것이라는 거죠. 일단 로마서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보는 측면이 틀려요.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주는 것이라는 것은 이제 보는 측면이 이제 다른 것이지 서로 상충되는 충돌되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다시 만일 율법을 내세우면 그 언약도 역시 쓸모없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율법을 지킨다면 내가 언약을 맺겠다 만약 이렇게 됐더라면 그거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죠. 지구상에 그 어떤 누구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나타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내가 너하고 큰 언약을 맺겠다. 근데 단조건이 있다. 너 율법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됐으면 이건 이제 성립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언약을 맺으시면서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고 하셨다면 오른손으로 주시고 왼손으로 빼앗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언약 주시고 그 다음에는 율법 지켜라. 지킬 수 없는 언약을 갖다가 뭐 예? 언약은 주셨지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으니까 이거는 언약 주시나 마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5절에서는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하는 것은 진노를 이루는 것이고 진노는 축복의 언약과 반대되는 겁니다. 심판을 의미하는 거죠. 언약은 진노는 그래서 언약은 뭡니까? 유업과 생명과 기쁨과 영광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진노는 심판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노를 이루게 합니다. 왜 율법이 진노를 이루게 합니까? 율법은 정죄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율법이 하는 것은 우리의 약함과 죄악을 이제 우리의 악함과 죄악을 드러내는 것임 역할을 합니다. 이게 율법을 주신 의도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임무는 뭡니까? 죄의 성품을 가려내서 죄가 심히 죄된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모릅니다. 일찍이 그 모세시대 이전에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딱 정하셔가지고 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한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 죄를 이제 더 규정하는 거죠. 율법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게 법문화해서 주시지 않으면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 뭐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죄라고 하시는 것이 뭔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선한 것이지만 우리 인간이 육체에 속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율법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문제가 아니고 인간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 계속 하는 말이 율법은 오히려 더 우리를 죄짓게 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율법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하지 마라 그러면 인간은 더 하려고 하는 이 속에 참 치명적인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은 진노와 정죄 이거 외에는 해주는 게 없어요. 율법 자체는 선한 건데 인간이 악해서 율법의 기능은 인간에게 찾아와가지고 정죄하고 심판받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밖에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 이 말은 율법이 없는 곳에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허물이 없다는 말도 아니에요. 모세가 율법을 주어지기 전에도 인간들은 허물과 죄로 가득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오자 그들의 허물이라는 것이 딱 더 이제 막 규정이 되고 인간이 막 이 범법함에 가득하다는 것을 이제 드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과 믿음의 의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의 생활 속에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의식을 잃어버리는 것은 내 신앙 의식이 나도 모르게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뭘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물론 나는 기쁘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할 수는 있어요. 오직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하시고 이 놀라운 언약을 맺으셔서 온갖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것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고 내가 충성봉사할 수는 있는데, 내가 더 충성봉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옳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을 내 힘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으로 내가 딱 신앙이 그렇게 작동을 하면 내 속에 믿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싹 사라져요. 그러면은 마음이 이상하게 굳어지고 메마르고 딱딱하게 되어지고 바리새인들처럼 자꾸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비판해요. 율법적이 됐기 때문에 율법이 하는 기능이 뭡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임재와 능력이 계속 내 속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앞에 거는 빼더라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내가 있어야 돼요. 믿음 안에서 계속 살아가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세요.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나타나세요. 내 심령에 주님이 나타나세요. 그런데 주님의 임재, 주님이 내 삶 속에 나타나시지 않고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그런데 그 열심히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하고, 아까 율법은 뭐와 관계가 있다고 그랬냐면 행위와 공로라고 그랬습니다. 내 행위, 내 공로, 내가 뭘 한 번도 안 빠지고 난 십일조를 다 냈다, 나는 주일 한 번도 안 어겼다, 나는 뭐 어떻게 어떻게 했다, 이걸 자꾸 붙잡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고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순간, 그게 이제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은혜는 자랑할 게 없거든요. 이런 것이 없는데 의롭다고 하시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일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임금을 요구하는 거게 되겠죠. 내가 일했으니까 일한 만큼 내놓으시오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바리새인처럼 일주일에 이틀 금식했습니다, 내가 십일조도 했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살았습니다, 자기의 행위와 공로를 내세우는 순간 믿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칭찬들을 게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없거니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는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느니라 그랬거든요. 처음 구원도 믿음, 계속 믿음도 자라나야 되고, 중간도 믿음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끝마치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율법으로 기울기가 참 쉽습니다. 나도 모르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커다란 언약, 그것이 구약이고 신약시대 때는 또 역시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언약은 결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맺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내 행위나 내 공로, 결코 이 모든 것들을 내세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바울과 같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고 주님이 내 삶을 살아주시는, 그래서 주님이 모든 어린 율법들을 이루시고 우리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 능력 있는 삶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속에는 자꾸 율법으로 기울어지고 나도 모르게 믿음에서 슬그머니 미끄러져서 율법적으로 내 행위와
내가 한 그 어떤 것들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싶고, 또 우리는 율법적으로 된 증거가 남을 정죄하고 율법으로 판단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되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누리는 것은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살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는 성도들 계속해서 붙드시고 하나님 이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오가는 걸음과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들 속에 주님이 사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구문의 나들들을 지켜주시고 고려신학대학원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며 또 올해는 또 우리 고신총회가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기도로 뜨겁게 일어나서 우리 고신총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총회로 온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욱더 힘있게 박차를 가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또 예배가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고 성도들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